그리고 예전에 사실 솔씨싸움님의 아역으로 존재감을 굉장히 드러내며 데뷔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박해일님 아역도 하셨었죠? 기억나세요? 네, 물론 기억합니다. 네, 아역으로 봤던 그 우리 효재 군이 옆에 있습니다. 말씀 한마디 건네주시죠. 네, 그 2015년에 허진호 감독님의 덕혜옹주라는 작품에서 이제 김장한 역할을 맡았었는데요. 옆에 계신 이 멋진 배우분께서 김장한의 유년 시절을 아주 그 멋진 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성인 역할을 잘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까 그 대기실에서 정말 반가운 얘기 많이 나눴어요. 이효재 배우님 지금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감동과 감격과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이 막 섞여 있거든요. 지금 어떤 소회를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지금 우선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요. 처음에 딱 이 자리에 와서 박해일 선배님이 들어오시는데 네.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꽃이 되셨나요? 네, 손을 네. 맞잡는데 네. 정말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저도 너무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셔서 제가 왜 떨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떨렸어요. 자, 떨리는 두 분,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 연기한 두 분 오늘 한번 사진으로 올해 이 장면 남겨보게 마이크 내려고 악수 한번 하실까요? 서서 살짝 퐁! 이런 사진 많이 남겨주세요. 5초간 더 퐁 유지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. 1, 2, 3, 4 좋습니다. 앉아주십시오. 사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순간에 이효재 배우님의 성장에 아마 큰 또 걸음이 되고 아주 아주 오랫동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최근에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이어나갈지 근황이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. 네이버 TV를 통해서 보시는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본인의 연기에 대한 포부요. 우선 저는 11월 중순에 이제 영화를 하나 들어가게 됐고요. 또 그거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스크린에서 꼭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내년에 매번 스크린 쳐다보며 이효재 배우님 나오나 안 나오나 응시하고 있겠습니다. 꼭 나와주세요. 네. 네, 여러분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.